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세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중고차 좀 보러 이렇게 왔는데, 아 보이잖아요? 이제 나도 새빨강 이런 거 하나 살 때 됐잖아요. 또 우리 카퍼 분들이 사면 잣대는 차. 아 요즘에 중고차 시장이 진짜 뭐 이렇게 막 피가 뭐 메말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막상 왜 힘든데?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세히는. 근데 거기에 또 숨은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내가 여기 중고차 매장 오니까 야 심장 후덜덜한 차 너무 많은데? 일로 와봐. 이거 빨간색 말고 요거 어때? 요거? 우르스 어때? 이런 느낌 어때? 근데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오늘 진짜 초 대박 분을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중고차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고차 파괴자분, 중파 맞죠? 늦으세요. 왜 아니에요? 중고차 파괴자는 그 유튜버 1등이고 저는 그 판매 대수 1등 그 중카TV. 중카? 네, 중카TV. 아 제가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중고차 시장이 좀 어둡다 어둡잖아요. 좀 현실과 좀 다릅니까? 그거는 이제 뭐 느끼기 나름이어서. 아, 그리고 이게 좀 차들 엄청 많은데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이 이 영상 엄청 보거든요. 아. 우리 또 카푸어 분들이 좀 사면 안 되는 차라든지 사면 진짜 잣대는 차들 있잖아요. 우리 카풍들 가장 많이 사는 차, 엄두도 못 내는 차.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우리 중카님이랑 함께 한번 구경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니까 이것도 래핑인가 이거? 래핑인 것 같습니다.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로 사시면 괜찮습니다. 신차로 사시면은 보증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카푸어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차량이 신차급 가격대를 형성한 마세라티가 아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의 마세라티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 들 같은 경우는 소유자 변경 횟수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 소유자가 이거를 내 평생 갈 차다라는 생각보다는 잠깐 거쳤다 가는 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엔진오일을 안 갈아요. 그 다음 차주도 엔진오일을 안 갈고 그렇게 소모품을 안 갈다 보면은 그냥 이건 시한폭탄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시한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는 감가가 심하니까 무조건 신차 말고 중고차로 사라 막 이랬었거든요. 또 그 의견하고 좀 반대가 되네요. 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세라티가 4천만 원 이상대 그런 중고로 사시는 건 괜찮은데 카푸어 들이 사가시는 마세라티의 기준점은 3천만 원 미만대의 마세라티를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면 인생이 순탄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심야로 그냥 고꾸라질 수가 있다. 아 여기 나온 이런 매물들은 얼마대 팔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요즘 마세라티가 2천만 원대도 있어요. 아 저는 이런 외관을 딱 보면은 와 눈 돌아갈 것 같은데요? 눈 돌아가죠. 요즘에 이율 폭탄인데 한 어느 정도 돼요? 뭐 재벌림 정도면은 제가 금리 한 30%까지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30% 좋다. 카푸분들이 이런 차 하나 보면은 진짜 눈 돌아가거든요, 이거.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1억 넘는 차 주고 샀다. 막 달릴 수 있고 BMW, 벤츠, 아우디보다는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라는 그런 느낌. 아, 그럼 이런 또 수리비랑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한국 차들이 굉장히 부품 수급이 쉽고요. 그다음에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BMW, 독일 3사가 부품 수급이 그 다음으로 쉽고 그 다음이 이런 뭐 좀 마세라티라든지 이런 게 아닌가. 아, 이태리 거? 이태리 타월 같은 거? 이런 A7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푸어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 것 같거든요. 많이 타죠. 얘는 천만 원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천만 원대? 구형 가다가 아니고 이런 신형 가다가 천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왜 그렇게 싸게 팔면 돈이 남아요?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싸게 매입을 하고 좀 싸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잘 나왔는데? 큰일 나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독일 3사라는 네임드가 있습니다. 근데 BMW라든지 벤츠랑은 좀 다르게 그냥 범퍼 끝부터 뒷범퍼 끝까지 그냥 장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아우디들은 대부분이 디지트 미싱에 들어가가지고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10만 킬로마다 플라이휠을 한번 갈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카푸어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뽐내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량을 샀는데 아침마다 내가 눈을 감고 시동을 걸어 눈을 뜨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야, 더 대박인 차량이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차량 나 어디 가서 S 탄다 이거 아니야? 그쵸, S클래스인데 좀 이제 완전히 구형. 나는 근데 이런 올드카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나는 신형 가다보다는 이렇게 좀 서스펜션 좀 말랑말랑한 이런 구형 가다 S클래스가 좀 좋더라. 이런 카푸어 형님들이 좀 계신데 이런 거 사시면 인생 좆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된 일반 차량들도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오래된 수입차 같은 경우에 해외로 수입을 해오든지 아니면 폐차장 뒤져가지고 부품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아, 그러니까 한번 고장 났을 때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구나. 그렇죠. 수리비 폭탄이 이런 걸로 인해서 차값보다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타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빨간색 스팅 거 정말 이쁘죠. 차 잘 나가고. 이 차량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량이 되냐? 뭐 티비론이나 투스카니 살짝 이런 느낌으로 살짝. 아 근데 요 마크도 좋네. 농협 마크 없죠. 기아 마크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퍼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리고 이 차량은 방금 보신 차량들과 다르게 이번에 좀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요. BMW 3시리즈 게임 끝. 아 이거 우리 카퍼 형님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 그렇죠. 352 아반떼 사러 왔다가 사가는 차. 이런 거 보통 얼마에 사갈 수 있어요? 이 차량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1,000만 원 초반이어도 구매를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늪힌 게 내가 한 돈 1,000만 원 있으면은 어디 가서 나 BM 타, 벤츠 S 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푸 형님들이 미치는 거지. 그러면은 요 차는 왜 추천한 이유가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돼요? 감가 방어가 너무 안 돼서 지금 감가를 두드리 맞을 만큼 뒤지게 두드리 맞았습니다. 이 금액에 사신 다음에 한 1년 정도 타신 다음에 판매를 하셔도 그렇게 큰 감가는 없을 거다. 왜냐면은 뭐 감가가 지금 될 만큼 이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얘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너무 밑바닥까지 와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차. A7이나 뭐 이렇게 마세라티 이런 거보다는 추천해 주시는 게 이런 3시리즈 같은 거. BMW 3시리즈, 5시리즈 그 다음에 좀 가족들이 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5GT. 근데 이거 우리 카푸 형님들한테 왜 추천 안 드리는 줄 알아요? 카푸 형님들은 까오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 까오가 좀 죽어요. 근데 이 차량이 정말 실내가 7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뭔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펠리세이드를 샀다. 그러면 펠리세이드를 산 이유를 되게 말을 해야 되거든. 아 그쵸? 나는 뭐 이런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 되게 좋아가지고 샀다. 네. 하는데 나는 그냥 BMW 샀어. 그냥 우리 가족 캠핑용으로. 아니, 말 끝나지 않습니까? 중카한테 잘못 걸리면 오늘 차 한 대 사고 가야겠네. 이 차 같은 경우 어때요? 저 좀 잘 어울려? 제플님이 사시게요? 아니 그냥 일단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눈베리지. 이거 봤다가 딴 거 사면 제가 그걸 못 파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13,000km 탄 차량인데 금액이 4억입니다. 한 2억 받고 2억 리스 돌려도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내야 된다. 현재 우리 중고차 그 또 이율 장난 아니잖아요. 카푸분들이 일단 이 차는 제가 범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성공한 카푸야 한 달에 그래도 한 2,000씩은 벌어. 근데 그런 분이 이거 와서 리스를 하겠대. 60개월. 현재 이율 대충 따지면 월 납입금 얼마나? 아 1억 박아. 3억 정도 이제 네. 리스 태운다. 네. 그러면 한 600대 나오지 않을까. 이자 포함입니다. 한 요즘 이자 얼마나 나와요? 리스 같은 경우는 한 12%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시작. 한다스구나. 야, 그럼 요런 차 3억 리스 돌리면 이자만 거의 그냥 뭐 5천, 6천 그냥 기본빵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카푸 형님들이 보시기보다는 이제 불법 토토. 아, 불법 토토 사설. 아, 너무 솔직히 불법 좋아. 사설 토토 네. 형님들이 조금 많이 보시는 차량. 그리고 이런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누구나 관심 있지만 아, 이건 카푸어가 아니어도 사면 잣대요, 그냥 이거는. 카푸어건 뭐건. 아, 이거는 한 1억 정도는 벌어야지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1억 정도 꾸준히 버시는 분. 예, 예, 예. 브레이크 패드만 가도 몇 천일 겁니다. 카더라, 카더라. 이건 제가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타실 수는 있어요? 아, 뭐, 이거는 뭐. 예. 네. 아, 이거. S클래스 요것도 영차죠. 요것도 카푸분들이 접근하면 잣대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카푸 형님들이 범접도 못할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저희 재벌 구독자 형님들 같은 경우에들 저도 재벌 구독자로서 재벌TV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이 생각 외에 행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벌TV에 나온 카푸 네.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그런 말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월급 한 400만 벌어도 이제 제트기까지 타실 분들이야. 100년 할부로. 네. 이 형님들에게 번접할 수 없는 규모는 없다. 다만 할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급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피장사 많이 하나? 옛날에 이제 우루스 신차 대기 해가지고 나오면 5천만 원 빵이었거든요 피장사로. 근데 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얘. 아 지금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루스 그 자체가 차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차 출고 받고 한 2천에서 3천 원 그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피장사가 좀 되는 차예요? 피장사가 아직까지는 되는 차량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포르쉐 피장사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나마 911 자연흡기 마지막 자연흡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좀 남았고 카이엔이라든지 빵스터 파나메라 이런 거 피 다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차를 사도 되나요? 네, 요즘 시계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줘도 되죠. 아, 용기는 충만해요. 용기는 충만한데 계좌가 충만하지 못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차를 언제 사야 되나요? 그러면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고객님들이 차를 많이 안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좀 덜 올라갈 때쯤 한 3년 정도 후에는 또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렴한 차량 같은 건 요즘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 아, 이것도 진짜 저 왜 일부러 이렇게 세워놨어요? 요거 또 피장사 어때요 요즘에? 얘는 400D예요. 오 요거 진짜 이거 꿀매물 아니에요 이거? 꿀매물이죠. 지금 단종됐습니다. 피 한 2천, 3천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한 1억 6천대였잖아요. 아 거의 한 1억 8, 9천 주에 사는 차? 그렇죠. 400D면 일단 연비가 좋잖아요. 연비가 그래도 한 10은 나올 겁니다. 카푸 형님들이 진짜 너무 심하게 무리를 하면은 요 정도 성까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 일단은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출연자분들은 많은데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한 E클래스 5시리즈가 마지노선인데 이 정도가 카푸어
선의 마지노선. 그쵸. 한 CLS급만 올라가도 이건 좀 범접 불가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형님. 제 출연자들 보면은 감가 많이 된 중고로 원래 신차가 막 2억짜리 차 막 이런 거 끌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카푸어 분들이. 그래서 요 400D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중고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워낙에 단종이 돼 있고 대기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얘는 금액이 안 빠졌습니다. 한 1억 7천, 1억 8천 원 줘야지 살 수 있는 차라고. 중고로도? 예예. 야, 이거 몇 킬로 탄 거예요, 이거? 좋은데? 사실 거예요? 네? 만지는 건 안 됩니다. 아, 만지지 않네. 아, 사실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사업하니까 막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A8 끌고 있는데 그 리스 월 나비급 내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야, 이럴 때가 오니까 또 굉장히 힘들구나. 차값 내는 게. 네, 저도 카푸어거든요. 그런 재벌형님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차 여기 있습니다. 구형 A8. 오, 잠깐만, 이것도 일단 A8이긴 하네. 네, 형님 지금 보증금 박아둔 것만 빼도 사고도 남을 겁니다. 뭐야, 잠깐만, 이것도 플래그십이잖아. 이거 얼마나? 얘는 1990. 2천만 원 살짝 안 됩니다. 오, 외관 상태는 괜찮네. 오, 이게 1990만 원이면은 문폭도 하나도 없고. 이런 플래그십 원하는 저 같은 카푸어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겠네. 괜찮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아우디 뭐 A6야 했을 때 장난하냐? A6를 내가 왜 타냐? 내가 A6사 탈 사람으로 보여? 라고 말 한마디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 좀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고객님이 모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객님이라 그래? 이 차량이 조금 날렵해 보이고 좀 세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구 몇 바퀴를 돌았어요. 키로수가 18만 키로입니다. 바로 욕 나오는. 언제 망가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보증을 해드릴 수만큼 해드리고 네.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그 이후의 일은 1억짜리 차를 2천도 안 되는 금액에 사는데 형님 좀 몇천 정도는 투자하실 생각 하셔야죠. 같이 촬영하기로 해놓고 그냥 갑자기 장사를 안 해? 장난이고요.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뭐 클리닝이라든지 네. 나머지 부분 같은 거 좀 경정비를 좀 해놓으면은 올해까지도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3사 차량들이 몇십만 키로까지도 타게끔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제규어 같은 차는 우리 카푸어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절대 중고차로 사지 마라 이런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감가 때문에 그러죠. 근데 감가가 왜 됐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정한다 라는 게 이 용어인데 저희가 이 제규어 차량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제규어는 무조건 4천만 원에 파세요 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량의 시세는 소비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차량이 만약에 2천만 원에 팔렸으면은 시세가 2천만 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3천만 원에 팔렸으면은 3천만 원 부근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우유를 1,000원짜리 우유를 사 먹었는데 옆집에서 10만 원짜리 우유를 팔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우유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그것처럼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이제 소비자가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감가가 왜 됐냐? 이 소비자분들이 장구장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악명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감가가 되게 심해지는 겁니다. 제규어랑 랜드로버랑 같은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제규어나 랜드로버가 보인다. 그러면 아, 저 차는 뭐 입고됐다가 이번에 나온 차량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게 차 한 대로만 운영할 만한 차량이 절대 아닙니다. 아, 두어댄 있어야 되고. 네. 좀 감성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감성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좀 접근하지 마셔라. 어우, 좋은 얘기네. 오, 잠깐만, 이 차! 제 채널에 엄청 많이 나온 차야, 이거. 가마로. 이거 저도 사면 안 된다. 이건 사면 진짜 잣된다. 이랬던 차거든요. 네,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애기가 6.2여서. 근데 솔직히 20대인데 차에 한 몰빵해 보고 싶어. 그럼 저 이런 거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4시리즈 컴포터블 사시지 왜 이거 사십니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기량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뭐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도 있는데 네. 얘는 6.2예요. 6000cc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좀 빡세긴 하네.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그렇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네.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배기량 차량들은 조심을 네. 하셔야 될 게 무조건 밟아줘야 되는 차량이거든요. 네. 얘는 밟으라고 나온 차량인데 카푸어 형님들 가면 어디 갑니까? 세차장 가고 마트 가고 카페 가고 네, 그렇죠. 고속도로 잘 안 가세요. 기름값이 네. 아깝기 때문에 이 차량은 카푸어 형님들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다. 그리고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프도 옛날에 타봤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가 고장 나면은 부품이 창고에 안 쌓아놔요. 비행기 차종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해외에서 택배로 보낸다.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미국차는 제가 안 좋은 경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조금 추천을 안 해주는 차량 중에 하나다. 요 20대 분들이 오면 보험료 한 얼마 얼마나 나올까요? 뭐 부모님 끼고 뭐 해도 300은 나올 겁니다. 안 끼면요? 안 끼면은 뭐 한 700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게 또 기름값. 아, 이거 맨날 데일리로 타면 한 달에 돈백 나오죠. 기름값 돈백 나오죠. 그리고 아, 정말 죄송한데 그 700만 원은 제가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던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그러면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차네. 네, 그리고 어디 하나 망가지면 끝장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은 되게 머슬카. 머슬카다 보니까 솔직히 머스탱보다는 카마로가 훨씬 이쁘다고 전 보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하도 막 중고차 사지 마라, 중고차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거 좀 장사에 영향 심하지 않아요? 영향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차량들이 많아요. 아, 지금 잘 팔리는 게 있다고요? 숨도 안 쉬고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포터라든지 봉고, 얘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하자마자 그냥 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아반떼, 네. 아반떼는 살짝
정도. 레이는 근데 레이 같은 차량들은 정말 순다주 나갑니다. 근데 요거는 그럼 현재 불황이랑 전혀 상관없이 잘 나가요? 상관없습니다. 레이는 왜 이렇게 또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포터, 봉고, 아반떼, 레이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차는 차량입니다. 포터라든지 봉고 같은 경우는 생활용 차량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순다주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는 명차죠. 아반떼는 순다주고 나가고, 이런 레이 같은 경우에는 경차 중에 으뜸입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이 디자인이 그렇게 모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선도 엄청나가지고 지금 중고차 값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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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얘는 별 영향이 없어요. 아, 얘는 그냥 나 혼자 다른 세계 사는 거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량은 별 영향이 없고, 그중에서도 레이는 정말로 변화의 폭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푸 형님들은 만약에 중고차 있는데 레이가 나왔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난 요걸로 갔어. 빨리 일로 오세요. 이제 레이 그만해요. 레이 인기 많은 거 알겠어요. 우리 카푸 형님들은 저 레이 설명 분명 건너뛰기 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로 요건 얼마인가요? 할 거예요. 고객들은, 그죠? 우리 카푸 형님들은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카푸가 사면 되는 차, 안 되는 차, 그리고 접근도 하면 안 되는 차, 잘 나가는 차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고차에 왜 이렇게 좀 요즘 힘들어졌는가? 심각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일단 가시죠. 가시죠.